1948년 12월 18일 미국의 캘리포니아에서 태어난 한 남자가 있습니다. 그 남자의 이름은요, 에드먼드 에밀 캠퍼 3세. 에드먼드 에밀 캠퍼 3세. 이 캠퍼의 부모님은요, 서로 사이가 매우 나빴어요. 늘 서로를 비난하기 바빴습니다. 어우, 저 썩을 놈의 옆에 있네요. 어우, 저 썩을 놈의 저놈 막 이러시고 서로 욕하기 바빴어요. 좋지 않은 가정 환경에서 태어난 거죠. 결국에 이 캠퍼의 부모님은요, 캠퍼가 9살이 됐을 때 이혼을 하게 됩니다. 이때 9살이었던 캠퍼는요, 2차 세계대전의 참전 용사였던 아버지를 굉장히 좋아했었기 때문에 아버지랑 살고 싶어 했어요. 난 아빠가 좋아, 아빠랑 살고 싶어. 하지만 캠퍼는 어머니 그리고 두 명의 여자 형제들과 함께 살게 됐습니다. 캠퍼는요, 한마디로 평생을 자기 엄마와 사이가 좋지 않은 채 지냈습니다. 엄마를 지독하게도 싫어했어요. 옆에는 캠퍼와 이제 두 누나와 동생이에요. 한 일화로 남편과 이혼한 지 1년 정도 지난 뒤에 이 엄마는요, 겨우 10살이었던 이 어린 캠퍼의 침실을요, 지하실로 옮겨버린 거예요. 그 뒤에 캠퍼가 자고 있는 동안 이 지하실 밖으로 나오지 못하도록 지하실 문을 잠가버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들을 지하실에 가둔 거예요. 얼마 동안? 8개월 동안. 왜? 당시에 이 캠퍼는요, 양쪽 부모님의 큰 키를 물려받아가지고 15살 때 무려 키가 193cm에 달할 정도로 어려서부터 키가 매우 매우 컸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엄마라는 작자는요, 지나치게 거대한 덩치의 이 캠퍼가 자기의 친누나나 친여동생한테 해를 가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놈은 괴물이다, 언제 가족을 해칠지 모른다, 그래서 가둔 겁니다. 이러니 당연히 캠퍼는 엄마를 증오하게 되죠. 아니 뭐 나는 당신 자식 새끼 아니야? 나도 당신이 낳은 당신 자식이잖아. 근데 왜 나는 이따위 취급을 하는 거야 도대체 왜? 이 캠퍼의 엄마는요, 알코올 중독자에다가 어렸을 때부터 캠퍼를 언어적으로 학대를 했습니다. 때리는 것만 학대입니까? 계속 말로 사람을 패는 거예요. 엄마는요, 아들 캠퍼의 행동거지 하나하나를 다 깎아내렸고요, 비난하고 비웃었습니다. 이혼한 남편과 캠퍼를 비교하거나, 어휴 그냥 저 썩을치 아빠 닮아가지고 어휴 얼른 꺼져버려 막 이러죠. 아니면 이 캠퍼의 지나치게 큰 키를 조롱하면서, 야 너를 좋아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어, 너를 낳은 나도 네가 싫은데 누가 널 좋아하겠니, 이런 식으로 자존감을 팍팍 깎아내리는 거예요. 너 같은 쓰레기는 좋아하는 사람 없어, 넌 괴물이야. 거의 언어로 학대를 하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이 캠퍼는요, 엄마와 늘 언쟁을 벌였습니다. 왜 말을 그딴 식으로 하냐고. 당연히 그러다 보니까 캠퍼는 자기 엄마를 끔찍히도 증오했어요. 저거는 우리 엄마도 아니라고. 프로파일러들은요, 이 캠퍼가 저지른 연쇄살인의 최종 목표가 처음부터 자기의 엄마였을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린 시절의 캠퍼는요, 영특하고요, 성적도 굉장히 좋았어요. 하지만 집에 가면 허구한 날이 엄마라는 작자가 아들의 존재감을 팍팍 깎아놓으니까 이 캠퍼의 자존감은요, 계속적으로 낮아졌고요, 사교성도 떨어져가지고 학교에서도 겉돌았습니다. 정서적으로 매우 매우 불안정했어요. 눈에 띄게 큰 키, 그리고 낮은 자존감, 내성적인 성격, 그러다 보니까 또래 아이들한테 학교에서도 따돌림까지 당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캠퍼는요, 10대 초반부터 동물 학대라든지 반사회적인 성향을 표출하기 시작했어요. 또래들이 하는 일반적인 놀이 대신에요, 이 캠퍼는 자기 여동생이랑 같이 가스실에 가가지고 죽어가는 흉내를 내는 거예요. 죽어가는 놀이 하자, 죽는 놀이 하자 이러면서. 혹은 전기 의자로 처형하는 놀이,
의자를 하나 갖고 와가지고, 자, 이게 전기 의자야. 자, 전기 의자에 전기 넣는다. 죽어가는 신용해. 막 이런 식으로. 그렇게 노는 거예요. 거기서 아무것도 모르는 여동생이 으악 하면서 죽는 연기를 하면 그거 보고 막 좋아하고 그렇게 놀았대요. 자기 마음속에 증오심, 화가 너무 많다 보니까 어릴 때부터 이렇게 계속 표출이 조금씩 되기 시작한 거죠. 화가. 캠퍼는요, 자기 여동생이 갖고 있는 인형들의 머리와 팔, 다리를요 모두 잘라놓거나 애완 고양이를 칼로 찔러 이제 죽여가지고 옷장 속에 넣어두기도 했습니다. 옆에는 캠퍼와 막내 여동생 사진이에요. 또 다른 유명 일화로는요, 또래 아이들이 이제 학교에서 그런 거예요. 야, 캠퍼, 너 저 여자 선생님 좋아한다며? 저 여자 선생님한테 키스해봐. 너 키스 안 하면 우리한테 죽을 줄 알아.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또 캠퍼를 막 괴롭히는 거예요. 이때 당시에 캠퍼는요, 뭐 키스는 하지 않았고요. 그 상황을 어찌저찌 넘겼대요. 그리고 나중에 자기 친누나한테 이 일을 말을 하는데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누나, 반 애들이 나한테 좋아하는 선생님이랑 키스하라고 했어. 아, 근데 못했어. 그 선생님한테 키스하려면은 먼저 그 선생님을 죽여야 되는데 나는 그 선생님을 못 죽였거든. 그래서 키스를 못했어. 라고. 뭔가 좀 이상하죠. 이미 이 시절에 이성에 대한 엇나간 관점을 갖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키스하고 저 여자를 좋아하고 사랑하기 위해서는 죽여야 돼. 왜? 살아있는 사람들은 날 좋아하지 않을 테니까. 엄마가 허구한 날 나한테 그랬잖아. 누가 널 좋아하겠냐고. 너 같은 괴물이 누가 좋아하냐고. 살아있는 사람은 날 안 좋아하거든. 그럼 그거 어떡해. 죽여야지. 딱 그런 게 박힌 거죠. 1962년 이 캠퍼는요, 아버지와 함께 살고 싶어서, 함께 살기 위해서 스스로 어머니의 집을 나와서 로스앤젤레스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아버지는요, 이미 다른 여자랑 재혼을 해가지고 아이를 두고 있었고요. 갑자기 찾아온 이 캠퍼를 아버지는 가족의 일원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가라고 다시 버림을 받은 거예요. 그렇게 다시 엄마의 집으로 돌아왔는데 이때 이 엄마도 캠퍼를 받아주지 않게 됩니다. 야, 네 발로 네가 나갔잖아. 뭐하러 들어와. 네 아빠한테 가. 그러니까 캠퍼는 두 부모한테 다 버림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어찌저찌 해서 캠퍼는 결국에 아버지와 살게 되긴 합니다. 굉장히 찜찜하게 같이 살게 된 거죠. 그리고 1963년 어느 날요, 아버지와 그리고 아버지의 가족 그리고 캠퍼는 농장을 운영 중이었던 조부모의 집으로 여행을 가게 됩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집에 간 거죠. 그리고 그곳에서 아버지와 아버지 가족들은요, 캠퍼를 맡기고 또 자기네들끼리 가버려요. 할머니 할아버지 집에 캠퍼를 다시 버리고 간 거예요. 그러면서 이 캠퍼는요, 조부모의 집에서, 할머니 할아버지 집에서 함께 살게 됩니다. 옆에는 조부모의 이제 젊을 적 사진이에요. 할머니 할아버지 젊을 적. 조부모의 집에서 함께 살게 됐을 때 캠퍼는요, 자기 부모님에 대한 분노에 가득 차 있는 상태였어요. 당연히 이때 마음속에 엄청난 상처를 받았을 것 같아요. 계속적으로 버림을 받고 있으니까. 이럴 거면 쳐나치를 말든가. 할머니 할아버지와 살면서 그래도 할아버지와의 관계는 별로 나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캠퍼는 자기 할머니를 증오했어요. 캠퍼는요, 키우던 개를 밟아 죽였고요. 매일 새나 토끼 같은 거를, 이제 동물들을 죽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할머니 입장에서는 그럴 때마다 이 난폭한 캠퍼한테 잔소리를 계속했어요. 너 뭐 하는 거냐고. 왜 계속 동물들을 죽이냐고. 죽이지 말라고. 사실 이 할머니 입장에서는요, 캠퍼를 몹시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내 손주긴 하지만, 너무 사랑하긴 하지만 허구한 날 이 손주가 동물들을 죽여와. 그것도 엄청 잔혹하게. 그리고는 나한테 막 이상한 소리 하면서 막 이렇게 노려봐. 죽여버릴 거라고 하면서. 이 할머니 입장에서는 그게 또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할머니는 항상 가방 속에 권총을 소지하고 다녔었다고 해요.
자기 호신용으로. 혹시나 손주가 나한테 어떻게 할까봐. 그러던 1964년 8월 27일 사냥을 하려고 총을 챙기는 캠퍼와 새는 쏘지 말라고 말하는 할머니 사이에서 말다툼이 일어났습니다. 아, 새 쏘지 마, 캠퍼. 아, 할머니는 왜 자꾸 나한테 잔소리만 해대는 거야, 짜증나게. 당시에 되게 가볍고 짧은 말다툼이었어요. 그런데 이 캠퍼는 할머니의 시야를 벗어난 뒤에 할머니의 머리를 총으로 쐈고요. 그 후에 부엌칼로 세 번이나 찔렀습니다. 이때 캠퍼의 할아버지는요, 장을 보려고 외출을 한 상태였어요. 딱 두 사람만 있는 상황에서 이 사건이 발생을 한 거죠. 할아버지 할머니가 캠퍼를 학대하고 그런 것도 없었던 것 같아요. 진짜 먹여주고 잘 보살피려고 했던 것 같은데 손주한테 말도 안 되게 죽은 거예요. 얼마 뒤에 할아버지가 딱 돌아오니까 캠퍼는 할아버지도 총으로 쏴 죽였고요. 시체를 차고에 숨겼습니다. 그렇게 할머니 할아버지를 살해한 직후에 캠퍼는 겁에 질려가지고 엄마한테 전화했어요. 엄마 어떻게 내가 죽였다고. 그리고 이 모든 상황을 듣게 된 이 캠퍼의 엄마는요, 캠퍼 얼른 경찰서 가서 자수해 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말을 캠퍼는 또 들어요. 경찰서 가서 자수를 합니다. 그렇게 캠퍼는요, 캘리포니아 법정에 재판에 섰습니다. 그리고 이때 할머니를 왜 쏴 죽였냐 라고 질문을 하니까 캠퍼는 할머니를 쏘면 어떤 느낌일까 궁금해서요 라고 말을 했어요. 이 얘기를 들은 판사는요, 캠퍼가 조현병을 앓고 있다고 판단했고요. 그래서 이 캠퍼를 주립병원에, 이제 정신병원에 치료받게 하라라는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얘 제정신 아니네. 정신치료받게 해라. 하지만 이때 정신병원에서의 경험은요, 캠퍼를 새로운 사람으로 갱생시키기는커녕 오히려 더 상황을 악화시켰습니다. 캠퍼는요, 그 정신병원에서 같이 수감이 되어 있었던 그 수많은 강간범들, 그 강간범들한테 엄청나게 많은 무용담들 같은 거를 들은 거예요. 아, 내가 여기 왜 들어왔냐면 내가 몇 살짜리 애를 막 뭐 강간해가지고 내가 여기 들어왔잖아, 이런 식으로. 정신병원에서 수많은 강간범들이 무용담처럼 늘어놓는 여러 얘기를 들으면서 가학적인 성적 환상을 키웠을 뿐 아니라 이 캠퍼는요, 그들의 범행 노하우까지 전수받았습니다. 기가 차죠. 그러니까 여기서 더 악랄한 범죄자를 키운 거예요. 솔직히 오늘 이야기가 캠퍼 중심이니까 그렇지, 이 정신병원에서 캠퍼처럼 여러 이야기를 듣고 자극받은 범죄자가 한두 명이었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하지만 정작 이 정신병원의 의사들은요, 이러한 사실을 제1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캠퍼가 겉으로는 영리하고 모범적인 듯한 행동을 했었기 때문에 병원의 직원들은요, 캠퍼를 신뢰했고요. 이에 정신 진단하는 기구들을 캠퍼한테 다 볼 수 있게 열어줬어요. 이거는 정신병 뭘 진단하는 거고, 저거는 뭘 진단하는 거고, 이건 이렇게 하는 거고,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캠퍼한테 다른 죄수들의 감별 진단을 관리할 수 있는 권한까지 줬습니다. 네가 저 죄수들의 정신병 이런 거를 네가 감별하고 진단해, 이런 식으로. 말도 안 되는 거죠. 이에 머리가 매우 비상했던 캠퍼는요, 총 28가지나 되는 그 정신병 진단 기구들을 모두 외웠어요. 그리고요, 캠퍼는 의사들 앞에서 완벽히 정상인인 것처럼 행동할 수 있게 됐습니다. 예를 들면, 쉽게 얘기하면 우리 시력검사할 때 시력검사 판 있잖아요. 예를 들면 그걸 다 외운 거예요. 그래서 나는 원래 눈이 안 좋아. 근데 눈이 좋은 척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왜? 나는 그 판을 다 외워버렸으니까. 딱 그 짝인 거예요. 나는 정신병 지금 문제가 있는 애인데 기구들을 다 외워버렸어. 그래서 나한테 물어보면 난 다 정상적으로 대답할 수 있어. 그러니까 의사들이 봤을 때 난 정상인인 거예요. 난 지금 정신병자. 딱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신병원에서 범죄자를 키워준 거죠. 공짜로 밥 주고 다 하면서. 결국에 캠퍼는요, 1969년 12월 18일 자신의 21번째 생일날 가석방돼가지고 세상에 나왔습니다.
완전히 생일 선물 받은 거예요. 이때 의사들은요, 캠퍼가 또다시 자기 어머니와 붙어있게 되면 양쪽 모두 독이 될 뿐이니까 캠퍼한테 엄마 있는 곳으로 돌아가지 말아라 라고 충고를 했어요. 엄마한테 가지 말라고. 하지만 별다른 선택지가 없었던 캠퍼는요, 결국에 다시 어머니와 함께 살게 됩니다. 출소 이후에 캠퍼는요, 놀랍게도 경찰 보조일을 하고 싶어 했대요. 경찰서에서 일하고 싶다. 하지만 당시에 이 캠퍼는요, 키만 206cm였고요. 몸무게가 113kg이었습니다. 너무 큰 키와 체중 때문에 경찰서에서 일하는 건 거부됐어요. 하지만 많은 경찰들을 만나가지고 경찰관들과 친하게 지낸 덕분에 캠퍼는 교통과 일자리 하나를 얻게 됩니다. 그렇게 오토바이를 타고 일을 하다가요, 어느 날 맞은편 트럭과 부딪히는 교통사고로 인해서 왼팔을 다치게 돼요. 일을 하다 다친 거야. 이 사고로 인해서 70년대 당시에 이제 15,000달러라는 꽤 큰 보상금을 받았어요. 하지만 왼쪽 팔을 다치게 되면서 일은 그만둬야 했고요. 그런 와중에 집에서 쉬던 중에 엄마와 또 대화를 하다가 그놈의 엄마랑 대화를 안 해야 되는데 같이 있으니까 대화를 하게 되는 거지 이제. 그러니까 이놈의 또 엄마랑 대화하다가 여대생이라는 주제가 나온 거예요. 그런데 이때 엄마는 또 아들 캠퍼한테, 야, 개뿔 잘난 것도 없는 너를 어떤 여대생이 좋아하겠니? 야, 가서 거울을 봐. 너는 어떤 여대생과도 평생 못 사겨. 너같이 쓰레기를 누가 좋아해? 라면서 또 아들의 자존감을 팍팍 긁어놓은 거예요. 네 얼굴을 보라고. 누가 너같은 괴물을 좋아하냐고. 그러다 보니까 이때부터 캠퍼는 살인을 계획하게 됩니다. 그렇게 1972년 9월부터 엽기적인 캠퍼의 살인이 시작이 됐습니다. 캠퍼는요, 옆에 이제 5명의 여대생과 1명의 여중생을 납치해서 죽였어요. 캠퍼는요, 여자들을 살해한 뒤에 그 시체들을 다 절단했고요. 그 절단한 상태에서 이제 항문 성교를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머리를 잘랐습니다. 그리고 머리카락, 그리고 이제 피부, 치아를 따로 다 도려내가지고 보관했어요. 최악입니다. 그리고 이런 미치광이가 된 캠퍼의 마지막 희생자는요, 자기 엄마와 그리고 엄마 친구였어요. 이게 뭐 지금까지도 자극적이었는데 여기서부터 조금 더 자극적이에요. 캠퍼는요, 망치와 칼을 들고요, 엄마의 침실로 가가지고 엄마 머리를 망치로 내리쳤고요, 칼로 엄마의 목을 그었습니다. 그리고 그 엄마의 시체에다가 이제 성적으로 몹쓸 짓을 했고요. 그리고 머리를 자르고 입에 쓰레기를 가득 넣었어요. 진짜 사이코죠. 잘린 머리에다가, 엄마 머리를 이렇게 딱 잘린 머리를 벽에다 걸어놔요. 그러고 나서 그 머리에다 다트를 던지는 거예요. 그 머리에다 다트를 이렇게 막 던지면서 맞추면 막 좋아해요. 아, 엄마 머리에다 다트 맞추면. 거기다가 잘린 머리에 이렇게 목이 있잖아요. 그럼 그 목젖을 뜯어가지고요, 믹서기에 갈고요, 머리가 잘린 몸에 또 항문이랑 또 몹쓸 또 쓰레기 짓거리 하고, 그러니까 계속 엄마의 몸에 말도 안 되는 잔인한 행위를 한 거예요. 자기가 이때까지 엄마한테 쌓아져 있었던 불만을 너무 말도 안 되게 표현을 해버린 거죠. 캠퍼는요, 엄마의 이제 시신 전부를 다 토막을 내갖고 믹서기에 다 쑤셔 넣은 후에 통째로 싹 다 갈아버리려고 했대요. 다 토막 내가지고 다 해서 다 갈아버리려고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기계가 중간에 고장나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그 계획은 숲으로 돌아갔습니다. 믹서기에 싹 다 갈아갖고 다 없애버리려 했는데 기계가 안 돼. 그렇게 마지막으로 엄마의 친구까지 살해한 뒤에 캠퍼는 경찰의 체포를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이 경찰들은요, 몇 달간 이 캠퍼를 추적하지도 못했어요. 경찰들의 용의선상에 이 캠퍼의 이름 자체도 아예 올라가 있지도 않았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살인범 캠퍼는요, 본인이 직접 기다리다 못해가지고 경찰한테
내가 연쇄살인범 범인이라고 내가 죽였다고 자진신고를 하게 돼요. 내가 여대생들 뭐 여중생 뭐 다 죽였습니다. 우리 엄마도 내가 죽였어요. 아 진짜 더럽게 못 잡네요. 그래서 내가 지금 전화한 거잖아요 하면서 막 얘기를 해요. 더럽게 못 잡아서 내가 전화했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런데 더 웃긴 건 캠퍼가 자진신고를 했을 때도요 이 경찰이 장난치지 마세요. 무슨 본인이 연쇄살인범입니까? 당신이 연쇄살인범이면 난 대통령이요 라고 하면서 전화를 끊어버렸대요. 장난 전화인 줄 알았던 거예요. 이에 캠퍼는요 내가 죽였다고 내가 연쇄살인범이다 라고 해도 안 믿으니까 과거에 경찰관 일을 하면서 친해진 한 경찰서 경관의 개인전화번호로 전화를 해가지고 내가 연쇄살인범이고 어떤 방식으로 여자들을 죽이고 했었는지 자세하게 설명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잡히게 된 거예요. 법정에 서게 된 이 캠퍼는요 자연스럽게 자신의 범죄 행각을 모두 진술했습니다. 이에 판사가 캠퍼한테 물어본 거예요. 어떤 죄를 받고 싶냐고. 그랬더니 캠퍼는 그냥 고문해서 죽여주세요 라고 얘기를 했대요. 날 고문해서 죽여달라고 그냥. 실제 이 캠퍼는요 재판 중에 이런 말도 했대요. 길거리에서 이쁜 여자들을 보면 아 저 여자와 대화하고 데이트하고 싶다 라는 생각을 했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아 막대기에 꽂혀있는 그녀의 머리통은 어떤 모양일까? 라고 생각을 했었다고. 저 여자와 데이트하고 싶다라는 생각과 같이 막대기에 꽂혀있는 저 여자의 머리통을 상상하곤 했다고. 최악이죠 진짜. 그래서 오늘은 최악의 살인마 에드먼드 캠퍼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왔습니다.